골프 하기 전에 몸을 아주 잘 준비시킬 수 있는 동작들을 해보실 거예요. 요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쭉 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이드 밴드가 되지 않으면 상체가 이렇게 서버린 동작이다. 아하. 그때 도움이 되는 동작이거든요. 오. 아주 능동적인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근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동작은 슬랩샷이라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조금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해 보시면 그래도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 스틱을 허리 뒤에 놓으시고 팔을 양쪽으로 길게 뻗어서 팔꿈치가 완전히 펴진 상태로 잡아주세요. 어깨 너비보다 한 두 배 정도로 발을 놓아주시고 엉덩이를 뒤로 깊숙이 접은 자세를 만드시면 됩니다. 엉덩이를 뒤로 깊숙이 접어주시고 햄스트링 장난 아닌데? 와, 시원하다. 왼쪽 손을 아래로 내려보실 거예요. 왼쪽 손을 아래로 꾹. 자, 이때 몸통이 돌아가지 않게, 골반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자, 최대한 멀리 돌리신 후에 바닥에 내려놔 보세요. 무릎은 약간 구부리는 건가요? 네,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손은 왼손을 아래로 땅바닥 쪽으로 꾹 눌러보시고 오른손은 천장 쪽으로 강하게 뽑아 올려보세요. 당겨 올려주세요. 와, 시원하다. 네, 이제 이렇게 하면 어깨, 몸통, 그리고 우와. 허벅지 이런 쪽에 당기는 느낌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뒤쪽 근육이 장난 아닌데 뒤쪽 근육도 많이 당겨집니다. 자, 천천히 스틱을 바닥에서 떼서 반대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몸의 자세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반대쪽으로. 저는 이게 너무 바닥에 끌려요.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 바꿔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바닥에 내려놔 보시고 오른손을 아래로, 왼손을 아, 천장 쪽으로. 이제 머리는 어디로? 그냥 따라가요. 시선은 지금은 고정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른쪽 스틱을 떼고 반대쪽 한 번씩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보다 더 멀리 도달하려고 해보세요. 부드럽게 천천히 움직여서 바닥에 내려놓고 오른손 아래로, 왼손은 위로. 와, 더 많이 가. 네, 점점 늘어날 거예요. 자, 여기부터 조금 한 가지 2단계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상태 그대로 해서 오른 다리를 구부리면서 왼 다리는 한번 쭉 펴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와우. 자, 그리고 가운데에 다시 원래 위치에 오셔서 반대로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 다리를 구부리고 그 네. 상태에서요? 네. 아까랑 동일한 자세에서 왼쪽 다리를 구부리고 오른 다리를 펴시고 네. 오. 네, 다시 반대로 네, 한 번씩만 더 해보시죠. 오른 다리 구부리고 자, 이제 이번엔 프로님도 가운데에서 스틱 위치 바꾸지 마시고 왼 다리 구부리고 오른 다리 한번 펴보세요. 이 자세에서요? 네, 그대로 해서 팔꿈치도 구부리지 마시고 자, 이제 가운데로 오셔서 스틱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왼손이 아래로 가도록 네, 그리고 아까처럼 손을 누르고 당기는 힘 꼭 만들어주세요. 이제 왼 다리 구부리시고 오른 다리 펴보시겠어요? 호흡도 계속 해주시고 가운데에서 다시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른 다리 구부리고 왼 다리 펴주세요. 어깨가 굉장히 시원한데요? 네, 맞습니다. 당기고 미는 힘도 잘 유지해 주셔야 되고 원래 위치에서 일어나시면 두 번째 단계가 마무리됐습니다. 와, 어깨가 진짜 시원해요. 저는 고관절이 엄청 시원한데요? 네, 이게 네. 저는 어깨랑 팔이 와 자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각각 네. 다르기 네. 때문에 느끼는 부분은 약간씩 다르실 수 있어요. 고관절이 되게 뻣뻣한가 봐요. 계속 네. 여기서 걸려요. 조금 더 동적으로 해보실 거예요. 똑같이 엉덩이를 깊숙이 접어주신 후에 이제 움직이면서 이 스틱을 이동시켜 볼 건데요. 저희가 먼저 왼 다리를 구부리고 오른 다리를 펴는 방향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부리면서 멀리 찍어주시고 네. 다시 가운데 지나서 반대로 네, 찍어주세요. 다시 반대로 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능동적으로 움직여주시면 돼요. 반대로 또 저는 백스윙 쪽은 진짜 잘 가는데 네. 팔로우 쪽이 조금 가동 범위가 좀 덜 나와요. 팔로우 쪽을 한 번 더 여기가 좀
뻣뻣해. 자, 천천히 스틱 떼주시고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네. 이게 누구나 아마 다르게 느낄 거예요. 아, 그럼 대망의 마지막 동작인데요. 네. 이제 마지막 동작은 닌자 플로우라는 동작인데요. 뭔가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데요? 네. 뭐 이름도 멋있고 동작도 실제로 멋있기도 하지만 당연히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발을 조금 넓게 놓아주시고 스틱을 오른발 안쪽에, 오른발 엄지발가락 안쪽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틱을 머리 높이 정도에서 오른손으로 잡아주세요. 엉덩이를 깊숙이 접으시는데 동시에 오른손을 바닥으로 꾹 눌러보세요. 오른손을 바닥으로 꾹 눌러주시면 이미 깊숙하게 엉덩이를 접는 것만으로도 어깨에 아주 강한 스트레칭 느낌이 느껴지실 거예요. 소흉근 쪽에? 네, 맞습니다. 소흉근, 대흉근 쪽에 강한 스트레칭이 일어납니다. 자, 왼손은 그냥 편안하게 스틱을 잡아주시고요. 손바닥이 본인을 바라보도록 잡아주시고 슬랩샷 동작에서 움직이셨던 것처럼 다리를 접고 펴고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볍게 왼다리를 구부리고 오른다리를 펴주시고, 네, 자, 가운데에 오셔서 반대로, 자,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제 왼손을 스틱의 아랫부분으로 떨어뜨려 보세요. 떨어뜨리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더 깊숙이 바닥을 찍을 듯한 느낌으로 깊숙이 뻗어주시면 오른쪽의 느낌은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왼다리를 구부리시면서 손을 계속해서 더 뻗어주세요. 시선도 오. 손을 따라서 오. 조심하시고요. 중심이었어. 네. 자, 천천히 가운데에서 반대로 가실 때는 반대로 회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옆으로 손을 멀리 뻗으시면서 회전을, 네, 반대로 뒤로. 네, 멀리. 자, 다시 반대에 가운데 지나서 아래로. 그래서 지금은 백스윙 쪽으로 몸이 돌아가고요. 자, 이제 일어나면서 반대로 갈 때는 팔로우스윙 쪽으로 몸이 돌아갑니다. 네. 오. 자, 한 번씩만 더. 하나. 그래서 시선도 적극적으로 더 돌려보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둘. 천천히 가운데로 오셔서 잠시 일어나주세요. 네. 오. 자, 반대쪽에서도 한번 간단하게 왼손을 잡으시고 바닥으로 눌러주세요, 스틱을. 이것이 엄청 중요해요. 엉덩이 깊숙이 접어주시고 스틱을 가볍게 잡아주세요. 자, 오른다리 구부리시고 왼다리 펴면서 먼저 반대로 가운데에서 이제 오른손을 스틱 아랫부분으로 쭉 깊숙이 뻗으시면서 오른다리 구부리겠습니다. 자, 몸통을 더 적극적으로 돌려보시겠어요? 가운데에서 이제 반대로 천천히 가운데 오셔서 일어나주세요. 전 항상 고관절이 걸리는데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마지막 바로 해보시는데요. 이번엔 왼손을 스틱의 아랫부분을 잡아주세요. 왼다리 구부리고 오른다리 뻗기. 자, 이때는 양손을 전부 바닥 쪽으로 눌러주세요. 바닥 쪽으로 누르시면 돼요. 자, 반대로 시선은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왼발 쪽으로 옮겨주시고요. 둘. 이번엔 시선을 아마 가능하실 거예요. 두 분은 천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반대로 왼발 바라보시고, 네, 천천히 가운데에서 왼손 떼고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오, 네. 시원한데요? 네. 저는 무조건 고관절이에요. 우리가 다리를 구부리고 펴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아주 깊이 고관절을 움직여 보시는 동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윤프로님께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왼발 옆에 두시고 대망의 마지막 왼쪽, 네, 스틱을 바닥으로 눌러주시고요. 엉덩이를 깊숙이 접어주세요. 자, 이제 아까와 다른 건 오른손을 아래로 잡으시는 거. 자, 이때 꼭 단단히 잡아주시고요. 오른다리 구부리고 왼다리 펴보겠습니다. 네, 시선도 천장을 보시고요. 최고예요. 여기 엄청 많이 갈 수 있어요. 네, 가운데에서 반대로 오른발을 봐주시고 마지막 한 번씩 오른다리 구부리고 천장 두기. 가운데에서 오른발 끝 보시면서 가운데
가운데에서 오른손 먼저 떼주시고 엉덩이 세우면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네 번째 닌자 플로우까지가 오늘 준비한 동작들이고요. 와. 네, 정말 잘하시네요, 두 분 다. 네. 눈에 보이는 움직임들은 상체의 움직임이 대부분이었지만 프로님이 느끼신 것처럼 하체의 안정성이나 가동성이 부족할 경우에 네, 다리에서, 고관절에서 아니면 무릎에서, 뭐 발목에서 어떠한 움직임에 좀 부족함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유연한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오랫동안 골프계에 있다 보니까 그나마 많이 유연해진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관절 쪽에서 되게 많은 오늘 지진을 느꼈거든요. 아마도 이런 경험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훨씬 더 골프 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골프에서 사람들이 무조건 유연하면 좋다고 알고 있는데 유연한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된 관절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움직여야 될 관절들은 잘 움직여야 되고 안정돼야 될 관절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저는 스테빌리티 모빌리티 그렇죠. 스테빌리티 네. 모빌리티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상체 가동성 연습을 하는데 오히려 더 하체의 스테빌리티 연습이 더 되는 것 같아요. 하체와 그리고 고관절, 하체에서부터 상체까지 끌어쓰는 그런 협응 능력까지 볼 수 있는 스트레칭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스틱 모빌리티를 사용하실 경우에 우리 몸의 일정한 평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움직여 보면서 이쪽이 잘 되고 반대쪽은 좀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비해서 잘 안 된다거나 뭐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간략하게 평가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골프를 치시기 전이나 아니면 연습하시기 전 이럴 때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윤 프로님 움직임 관련해서 해주시고 싶은 마지막 꿀팁 있으실까요? 저도 이런 스틱을 잘 활용하는데요. 드라이브도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잡아서 숙이면서 스트레칭하고 여기서 골반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연습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상하체 분리하는 동작을 네.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너무 좋은데요? 일단 백스윙의 가동범위 나와 있고 이 상태에서 하체의 가동성을 약간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오른팔은 조금 더 밀어낸 자세를 유지해주면 다음 스윙에서 이렇게 아크가 굉장히 그렇죠, 크게 와서 커지는 쫙 네, 그런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틱 모빌리티 사용해서 몸을 쭉쭉 늘려보시는 경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